가자. 야야야야야 바다로. 안녕하세요. 나는 샤인입니다. 여름바다보다 더 시원하고 물놀이보다 더 재밌는 엔카운트다운 10일부터 11일 순위 소개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그럼 다함께 보쇼! 날 봐, 제발 좀 봐, 귀순아! 귀순아! 날 봐, 날 좀 봐, 귀순아 제발! 저 태민인데 이번 주 20일 대석의 날과 귀순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. 이번 주 19위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.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미안하다 사랑하다 OST요 일지매까지 OST 히트 제조기 박효신 선배님의 화신이 이번 주 18위 이번 주 17위 지난주와 순위 변동 없이 엑스차의 브레이크다운이 상승했습니다. 네, 다음 주에는 순위 상승 더 기대할게요. 조금만 힘내세요. 화이팅! 이번 주 16위 현재 선배님의 Too Much. 서인영 씨도 미니 앨범으로 곧 컴백하신다고 하세요. 서인영 씨? 네. 서인영 선배님 그 너를 나를 원해. 우리 팀에서 내가 리더니까 난 넘버 원이야. 난 더 넘버 투. 넘버 쓰리 좋아해. 제가 넘버 쓰리 하겠습니다. 넘버 쓰리는 제가 넘버 쓰리. 아니, 선배가 넘버 쓰리. 저 넘버 쓰리 할래. 이미 나가. 나가. 이번 주 15위. 고치기의 넘버 쓰리. 두번 다시는 반응이지만 네가 매달려 만난 저잖아. 이번 주 14위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. 그거 뭐 하는 거야? 아 저요? 이번 주 13위가 헌이라고 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. 아니야, 이번 주 13위는 옥주현 선배님의 헌이야. 작은 선배님이 차지했습니다. 아, 아깝다.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. 그럼 우리 같이 기운 모아서 선배님께 보내드릴까요? 네. 네. 기대해요.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. 마지막인데 우리 멋있게 하이브하이브나 하자.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녕. 같은 리듬이 신나는 에스존업의 멋지게 이별이 이번 주 11위. 20위부터 11위까지 순위 소개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죠?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몰아서 20위권 내 가수를 만나보러 갈까요? 다 함께 보쇼!